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여기가 이제 결론이죠. 책은 실로 등불에 있거든. 책이라고 한 것은 오색 원형이죠. 오색 원형은 등불에 있었단 말이죠. 등불을 볼 때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눈이 멀쩡한 사람은 그런 게 없죠. 견병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게 있으니까. 견병이 눈병이라요. 견병이 원형이 된 것입니다. 원형을 줄여가지고 영자 하나만 본 거죠. 여기까지 이제 대충 결론만견을 눈병이 난 사람이 등불 본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유로 말했어요. 그런 건 알기 좀 쉽죠. 알기 어려운 것이 이제 참으로 나와요. 산화돼지가 다 견병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현실 세계가 산화돼지도 다 견병.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같이 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불각 무명의 마음에서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바다다 또 하늘이다 땅이다 사람이다 보는 것이 다 견병에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만물의 빛깔은 다 그림자예요. 만물의 색은 모두 그림자는 실물이 아니죠. 모두 영과 같고 또 만물의 소리는 메아리 창자죠. 메아리 그냥 메아리라고 적어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만물의 빛깔은 만물의 색은 다 빛깔에서 어떤 물체에서 나온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허망하기가. 또 만물의 그 소리는 모두 메아리. 메아리가 맞는가요? 예? 메아리란 것은 소리에서 울려 퍼진 또 가짜 소리 아니요? 가짜 빛깔이 그림자죠? 실물에?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오원이 다 공했다 본래 없다고 하죠. 무색성향 예촉법. 빛깔 소리 냄새 따 이거 다 없다고 했잖아요. 무색성향 예촉법. 반야심경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야바라밀를 제대로 반야를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보는 차원은 견병이라.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도 이런 걸 잘 알고 참선해야지 갔다 오면 속아요. 참선하다가 무슨 광명이 훤하게 나오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성불했다고 견성했다고 광명이 훤하게 나오니까 부처님이 아주 의리의리한 거창한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막 눈앞에 이 허공계에 많이 나타나니까 하, 내가 성불했다고 참선하다가 그 정신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 부처님을 좋아하고 광명을 좋아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 업장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무서운 지옥의 광경도 보이기도 하고 무슨 저 천상도 보이기도 하고 아수라 세계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 이제 마음빛이 열리면은 마음빛이 밝아지면은 의식이 깔아지면은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따 내가 성불했다고 이제 견성했다고 도를 깨쳤다고 막
무릎을 치면서 춤을 추고 막 도인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 소리 하지. 그렇기 때문에 말짱 큰일이라. 헛개비 보고 헛개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견만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만견. 괴란만견이나 동군만견의 본문을 깊이 깊이 깨달으면 바로 단박에 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차원이 더 깊어지죠. 아까보다 더 이해가 좀 어렵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 견이 더 나아가서는 더 진일보해서는 견병이 원형이 되었다고 했죠. 견병이 원형이 된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연과 견이 원형과 견이 그 말이죠. 견은 보는 거죠. 이 견은 눈병으로 보는 거죠. 원형은 등불에서 생긴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 열애장 실상에서 보이는 가상이나 천진만물이 전부다. 천진만물이 다 본래 진여 가상으로 천차만별로 생긴 거요. 높은 산, 깊은 물, 생야 모두 허공, 땅, 하늘, 이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다 견병에서 여러 가지 그림자 같이 나타난 거요. 그렇게까지 알기는 어렵죠. 우리는 부모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이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 밖에 폐류천지는 몰라요. 이 밖에 세계는 우리 그 중생의 그 침식, 심의식 밖에의 도리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미들한테 우리 인간 20세기 문명을 이야기해봐. 개미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개미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테레비를 틀고 어시 이제 라디오를 틀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20세기 문명을 개미한테는 이해도 못합니다. 개미한테는 아예 그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 당연해. 그와 같이 이 중생들의 현실은 정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세계하고는 좀 판이하거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만 보지 우물밖에 광대한 천지가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영과 견이 함께 생이다. 영이란 말은 원형이죠. 원형과 또는 견,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을 보는 거죠. 원형과 견이 다 생병이다. 눈병이라 그 말이죠. 눈병으로 원형을 보았고 또 원형이 보였고 원형은 소가 되고 견자는 능이 되죠. 원형을 본 것은 견이고 원형이 보여진 것은 영이죠. 원형이죠. 그래서 영과 견이 모두 다 눈병이었죠. 눈병을 보는 것은 그건 눈병이 아니다. 눈병이 나는 것은 눈병인 줄 아는 그것은 눈병은 아니다. 그 말이 처음에 견겨지시에 견비치견이라고 그랬죠. 그 말과 같죠. 견겨지시에 견비치견이다. 그 전에 그런 말 나왔죠. 기억이 납니까? 견을 견할 때 이것은 눈병이요. 이 견은 이 견이 아닙니다. 그 말과 같이 눈병을 보는 놈은 그건 눈병이 아니다. 잠자는 줄 아는 놈은 잠자는 게 아니지. 어?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잠을 잤구나 하고 잠자는 놈 알고 있는
그것이 또 있죠. 그러니까 불침번 쓰는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않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그거지요. 그 자리를 깨달으면 죄를 억만 번 지었어도 죄 지은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또 복을 억만 번 지었어도 복을 지은 게 없고 그 자리는 그런 자리요. 진공의 자리만 호킹 박사가 그 블랙홀을 발명했잖아요. 블랙홀이 있는 줄 알았죠. 블랙홀 속에 모든 게 들어가 보면 그냥 다 없어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낸 것이 참 신기하죠. 원래는 우주 이 진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블랙홀과 같은 게 바로 진공 안. 그 자는 복도 없고 죄도 없고 여러 가지 견도 없고 여기서 영도 없고 생도 없고 다 없는 거요. 무 영견 영견 생 이런 게 다 없죠. 영이나 견이나 생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순수한 자리, 본래 비인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 블랙홀과 같은 진공의 자리죠. 그래서 중생이지만은 중생 아닌 그 자리가 있거든. 비록 중생이지만은 중생이면서 중생이 아닌 본래 부처 자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죠. 중생의 본래 부처인 그 자리는 병이 아니다 말이야. 견병이 아니다 말이야. 생병이 아니다 말이야. 그거 아닌 자리가 이제 만견을 벗어난 거죠. 별업만견이 아닌 자리죠. 별업만견이 아니면 진견이죠. 진견의 자리를 여기서 말한 거죠. 만견은 병과 견은 다 만견이죠. 이것들은 다 만견이에요. 영이나 견이나 이 생은 다 만견에서 생긴 거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영과 견생이 견병과 견병이 이것은 뭐죠? 이게 진견이죠. 영과 견병이 없는 견병이 바로 이거 생 아니었나? 없는 것은 바로 그게 진견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것이 등이다, 이것이 견이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가운데 등도 아니고 견도 아님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구릉원을 제일 나중에 해석하지요.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것이 등의 탓이다, 견의 탓이다, 탓이라 하거나 그 가운데서 등 탓이 아니다, 견 탓이 아니다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원형이 생긴 것은 등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또한 견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런 말을 해봤자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 가운데 또 등이 아니고 견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할 것도 없다 말이에요. 모두를 다 떠나는 말이죠. 비등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등불이 아니라고 한 것.
원형이 등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원형이 등불을 볼 때만 있으니까 등불 아니라 말할 수도 없죠. 그렇다 해서 등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또 개언이 아니라 할 수도 없죠. 눈병으로 말미암아 원형이 생겼기 때문에 개언이 아니라 할 수도 없지 않냐 그 말. 그러니까 그 원형과 오색이 등이다 개언이다, 또한 등도 아니다 개언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마치 제2월이 채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과 같다 말. 제2월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달이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달이 달 하나 있는 데서 또 하나 있는 거. 그 전에 말했죠. 진짜 달은 하늘의 달이고 가짜 달은 물 속에 비춰진 원령이고, 여기서 이제 제2월은 진짜와 가짜 중간에 위치한 달이죠. 제2월은 물속의 달은 아니죠. 그렇다 해서 하늘의 본달도 아니고, 그러면 제2월이 바로 아타나식에 해당돼요. 아타나식이 제2월과 같아요. 진여 열애장은 본달과 같고, 칠식, 묵식 칠식은 물속의 달과 같고, 본달이라야 진월이죠. 하늘의 본달. 이건 진짜 달이죠. 진짜 달은 열애장이고, 열애장이라 하이다고 진여라 하이다. 진여예요 바로. 진여나 열애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제2월, 제2월은 이건 신과 마왕이 혼합된 거죠. 이건 아타나시. 아타나시의 제8식이죠. 그전에도 한번 말했어요. 제8식. 제8식. 그러면 이건 제1월이게 있네요. 제1월이란 말은 없지만은 말을 붙인다면 제3월이 또 있죠. 제3월은 그건 순전히 마음월이요. 사마한 달. 이건 물속의 달이죠. 예? 이건 이제 칠식하고 육식 같은 거. 육식 칠식 같은 건 다 제3월 같아요. 제3월은 수중월이죠. 수월이죠. 물속의 달. 이 달은 하늘의 달이요. 천상월. 이 제2월은 지금 날목으로 되었다고 방금 말한 거죠. 눈을 눌러가지고 본래의 달에서 두 개로 보인 두 번째 달이요. 제2월은 채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채라고 하는 견채. 견어 자체도 아니다. 이 채자가 본월에 해당이 되겠죠. 본월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영이라고 한 것은 아까 원형 같은 거, 물속에 비춰진 제3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해서 진망에 진과 망이 혼합되어서 그 중간에서 두 달이 걸치지.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고 망의 요소도 있고 진의 요소도 있어요. 진망 화합식같이 귀신론에 비일비리가 명이 아리아식이라, 그 아리아식 제8식이 진망 화합으로 그 속에는 본각도 있고 불각도 있고, 불각이나 분명하뇨? 아리아식이나 아타나식이나 같은 말이요.
귀신론에 아리아식이라고 나오죠. 아리아. 아리아를 제8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아타나요. 아타나식이 아리아식이라요. 아리아식을 제8식이라도 가지요. 여덟 번째 식이라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각이 있고. 본각은 바로 진여요, 진여. 이게 진짜요. 불각이 또 있어요. 무명. 이건 진여가 아니라 무명이에요, 무명. 본의 근본. 그래, 여기는 망이지, 망. 허망이지. 아리아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론에 나와 있죠. 그래야 제2월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진망의 중간에 위치한 거죠. 아주 가짜 달도 아니고 물속의 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하늘에 있는 본래의 달도 아니죠. 제2의 달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견이 그와 같다고 한 거죠. 견. 우리가 보는 중생은 열 번 지금 견을 밝혔죠. 그러니까 진망 화합식 제8식 아타나식에서 견을 말한 거요. 그러니까 본각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청정한 불성이고 불각 쪽에서 보면은 무명 없이 그 허망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는 전번에 본각에서 많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견은 견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불각 쪽에서 말한 거죠. 본각에서 불각이라는 것은 무시해버리죠. 예? 견은, 견은 견을 떠났다고 열 번째 그 말이 나오죠. 그 위에 견자는 본각이고 밑에 견은 불각에 해당돼요. 제10 견은 견을 떠났다 이렇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견자가 본각이요. 이견자는 불각이. 이견자는 망이 허망이 되고 여기서 말한 견자는 정말 순수한 진이다요. 진. 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은 견을 안았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억양을 가죠. 어느 때는 좋게도 말하고 어느 때는 나쁘게도 말하고. 좋게 말할 때는 본각 쪽에서 말하면 좋게 말하고 불각 측에서 또 언급을 하면 나쁜 쪽으로 말하고. 아홉 번째 견은 정을 떠났다고 그랬죠. 또 정. 정이 바로 불각 아니에요. 그래서 견비 치견이니라. 견은 견은 이 견이 아니란 말 나왔죠. 견견지 시치의 견비 치견이라. 견을 견할 때 그 견은 이 불각이고 견하는 견할 때 그 견자는 본각이고. 그래서 그 견은 이 견이 아니다는 말은 그 순수한 견은 허망한 견이 아니다 그 말 아니요. 제2의 관은 제2라는 것은 제2월이 보인 거죠. 제2월로 보인 그것은 날소 성곤이. 날이란 말은 날목 이렇게 눈을 누를 날짜요. 눈을 눌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제2의 달은 제2의 달로 보인 것은 눈을 눌러가지고 제2의 달이 본래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그게 날목이나 같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뭐라고 했죠? 능엄경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내가 능엄경 사국에
설명을 할 때 오대산 것이 허남신임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로 본다고 내가 말했죠. 재래식 사국에는 기탁년 발 묘명이라고 했고 그 응음경 대의가 경극 광통달 적조 함오공 강내 관세관 위협 몽중사라고 제가 써붙였죠. 내가 보는 응음경의 사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여 고문기 반문 문자성 또 성성 무상도 그거 나왔죠. 선여 도문기하야 반문 문자성 하면 성성 무상도 가리니 원통이 실려신이라. 허남스님이 오는 그 오대산에서 응엄경 사구계를 본 것은 어떤 거라고 전번에 한번 말했잖아. 기억이 안 나신가 보지? 그것도 응엄경에 나와요. 응엄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바로 운명의 본이요. 또 그것이 견에서 견을 떠나면 바로 열반이라고. 여기도 직연인데 견자를 빼버렸죠. 직연에 입지하면 직문명본.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기서 지자가 생략된 거지. 응엄경 저 밑에 분수보살 저기 할 때 나옵니다. 이 밑에 말은 사지 열반 무루 진정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열반이라고 역자로 줄여버리면 직연에 직연을 세우면 곧 운명 근본이요. 직연에 직연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누지르면 제2월이 된다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직연에 직연을 세우는 거. 그것이 이제 유식론 30송에 나왔죠. 뭐예요? 입소물 하면 작은 물이라도 세우면 무엇이 입소물 하면은 아직까지 유식을 잘 모른다고. 작은 물을 세우잖아요. 그 말과 같은 말. 직연에 직연세운 거. 벌써 세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눈을 눈질러가지고 제2월이 보이게 되는 건 마음에서 마음 일으키는 거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직연에 직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째 기억을 전혀 못해요. 현전에 입소물 하면 입소물 하야 유식성 하면 나는 어째 기억을 하는데 보다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십지에 올라가기 전에 현전에 조그마한 물건을 세워가지고 유시 유식성 하면 그것을 소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 직연을 세우는 거죠. 현전에 소물을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내가 알았노라 하는 것도 소물을 세운 거예요. 내가 도를 통했다고 하는 그 관념이 붙어 있는 것도 소물을 세우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도를 깨달은 근본 유식성이 바로 진여 아니요? 그걸 진여로 착각을 한다면 이 유식성이라고 유식의 본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유효 소득고 무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무 소득고 한야심경에 이무 소득고라고 나오죠. 얻을 바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얻을 바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비칠주 유식입니다. 참으로 유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니라. 유식 삼십송에 그러니까 십지 이하 사면보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누질러가지고 제2월이 보이는 것도 본연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번뇌를 자아내는 거. 번뇌를 자아낸 것이 바로 제2월처럼 그렇게 된 거죠. 모든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것이 이 누지른 근본이 이것이 형이다 형이 아니다. 형이란 말은 월형이죠. 다르 형체, 다르 형체다 또는 다르 형체가 아니다. 또 견을 견과 비견을 떠났다. 견을 떠나고 또는 비견도 떠났다. 견도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시견과 비견으로 봐도 되고 견자 위에 견자는 시견이고 비견은 시견은 반대말이죠. 두 가지 다 떠났다는 거. 그런 말을 응당하지 말 것입니다. 아까 저 위에 이것은 등불이다 이것은 견이다 또는 등불도 아니고 견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이때 말도 이 제2월이 이렇게 눈을 누질러가지고 제2월이 보였는데 이 누질은 이 근원짜리가 원래 다른 형체다 또는 다른 형체가 아니다. 그건 견으로 말미암아서 제2월이 보였다 해서 견이다 또는 견이 아니다 그런 걸 떠났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 말. 그래서 불응원을 말한 거죠. 시견, 비견 이런 걸 쌍이죠. 둘 다 다 떠난 거. 그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견이란 말은 견병이라고 보는 것은 시견이고 비견은 견병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비견이죠. 이거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상당히 어렵죠. 네? 부처님 법문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능엄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능엄경이 차돌 능엄이라 차돌같이 꽝꽝해서 설명 안 드리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지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심리적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 차원에서 말한 거지 그냥 일반 상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